예, 수험생 여러분, 31번 테마입니다. 요거 별표 씨 여러분들이 쓰게 하시고, 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뭐 우리가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건 아닌데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특히 요새 뭐 비과세 관한 내용이 굉장히 또 복잡하게 바뀐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너무 복잡하게 바뀌면 너무 복잡해서 예외가 많고 너무 복잡하면 오히려 출제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출제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실생활에서 실무적으로는 중요한데 시험에서는 오히려 문제 내기가 좀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출제자가 좀 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비과세에서 좀 있는데 이 앞부분 것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논란의 여지 없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별표실 3개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느냐. 비과세 소득 먼저 번호는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습니다.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합니다. 채무자가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 빠져요. 그럼 법원에서 파산송을 내려요. 그럼 파산송을 받은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됩니다. 그럼 누구한테 양도세 내라고 할 거예요? 법원에서의 빈털털이라고 인정했는데, 그래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 일정한 농지요. 법령이 정하는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맞바꾸는 교환으로 인한 소득. 또 일정한 농지 분합, 나누거나 합치거나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하고요. 4번 또 주의하셔야죠. 지적재수에 관한 특별법 중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사 면적이 감소돼서 지적공사상 면적이 감소돼서, 자, 감소돼서 지급받은 요 조정금이 있죠? 요거 비과세합니다. 여러분, 요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지적도라는 게 일제시대 때 측량한 것을 바탕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완전한, 정확하지가 않은 것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GPS,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촬영하고 인공위성으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속도 자체가 이렇게 불완전하거나 또 잘못된 경우도 많습니다. 또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측량하고 디지털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적재수에 관한 특별법 중에 따라서 또 경계를 다시 확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계를 다시 확정했더니 자 지적 공부가 이제 다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다시 측량했더니 야 이건 네 땅 아니야 이건 계속 뺏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확 주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토지 현상은 변동이 없어요. 자 현재는 변동이 없고 다만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잖아요. 그 면적이 자 늘어난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징수해요. 자 그리고 줄어든 사람한테 조정금을 줍니다. 근데 이거요. 애초에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실제 토지를 이 사람이 양도하면서 실제 토지를 양도하면서 대가 조정금을 받은 게 아니라 실제 토지는 그대로 있고 공부상 면적만 늘어나면서 또는 줄어들면서 이렇게 특히 여기 같으면 이제 감소하게 공부상 면적이 줄어드는 것만큼 조정금을 받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토지를 이전하고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적재수에 관한 특별법 중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사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뭐한다? 비과세합니다. 또 1세대 1주택이요. 고가주택 제외고요. 자, 실지거래가의 9억 원 초과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제외하고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리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그럴 때 대략적인 비과세 요건을 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 말은 양도일 현재만 1주택이면 돼요. 과거에 집이 며칠 있었는지 상관없어요. 또 양도일 현재 우리나라 국내 1주택이면 되는 거지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익에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자 미등기 아니어야 되고요.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소득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그럴 때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역은 5배, 도시역 밖은 10배까지 부수토지 양도소득을 비과세합니다. 여러분 지방세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경계 불명하다. 지방세는 무조건 바닥면적 몇 배요? 10배요. 자, 재산세에서 작년 31회 시험 때 주택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 바닥면적이 20배까지 부속 토지 본다는데 틀렸습니다. 10배입니다. 자, 근데 무조건 10배죠. 근데 양도세는 5배, 10배 요거 비과세 부수토지 양도 소득을 비과세해 준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비과세 소득의 종류를 꼭 여러분이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만 시험에서는 여기다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아닌 것은 그래 놓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어떤 걸 집어넣을 수 있냐면 참고적으로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 있죠. 자,
일정한 법령이 정하는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 있죠? 대토로 인한 소득. 또 그다음에 8년 재촌 작용 농지, 8년 이상 농지 소지에 거주하면서 작용한 이 8년 재촌 작용 농지 양도소득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 지방 아까 조세 특례제한법상 감면 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 소득과 구별해야 돼요. 저기다가 여러분 얘네들 슬쩍 집어넣고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다 틀린 거죠. 얘네들 들어있으면 얘네들 들어가 있으면 얘네들 골라야 돼요. 얘네들은 감면 소득이지 비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주의하시면서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기 전에요. 분양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 기자는 여러분 교재 어디냐면 지금 186페이지 봅니다. 186페이지에 여기 기자는 요거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저 삭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안 보이게 요 삭제합니다. 요 기자가 왜 들어간지 모르겠네. 기자는 삭제입니다. 삭제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여러분, 2021년 1월 1일 올해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계산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작년 2020년에 취득한 거는요? 2020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계산에 포함 안 하는데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주택수계산에 포함을 시키고요. 자, 그럴 때 이제 분양권과 관련한 얘기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임시로 거주하기 위해서 이제 대체 주택을 취득해서 거주하다가 이제 팔고 이런 거에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들 또 등등 관련한 얘기들 한번 이제 나오는 뒤에도 자세히 나오는데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보세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1세대가 1주택이 있어요. 근데 1조합원 입주권이나 또는 분양권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주택수계산에 포함합니다. 우리가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은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 주택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얘네들 주택수계산에 포함해서 이 주택을 양도했을 때 원칙적으로 과세입니다. 1세대 2주택 양도로서 과세가 돼요. 자, 그런데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주택수계산에 포함해서. 근데 다만 예외 같은 게 엄청 많아요. 자, 도정법 규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 기간 중에 이런 재건축 사업 등의 사업 시행 기간 중 거주를 위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든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그러하지 않다. 즉,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자, 이렇게 원칙적으로 주택과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을 때이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주택수계산에 포함한다는 것 정도 아시면 되고요. 분양권의 정의가 올해 명확하게 이제 다시 규정이 되는데 한번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분양권이라는 것은 자, 법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 계약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지위를 매매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도 포함해서요. 한번 보시면 되고,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농지 교환 또는 분화분양 소득 비과세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요. 이 교환 분합의 요건이 시험에 몇번 나왔어요. 이거 알고 있는지 참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예외한다는 거.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교환 분합하는 A 농지가 있습니다. 이거 10억이에요. 교환 분합하는 B 농지가 있는데, 요거, 자, 8억 원입니다. 그러면 A 농지와 B 농지는 교환 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 가격의 차액이요. 차액이 얼마입니까? 2억. 큰편 토지 가격에 10억에 4분의 1 이하야 돼요. 4분의 1 이하. 자, 10억에 4분의 1 이하인다는 말은 이게 작가로 맡아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럼 10억에 4분의 1이니까 요거 2억 5천이고요. 자, 2억 5천이고. 그러면 차액이 큰편 토지가 4분의 1, 2억 5천보다 작잖아요. 자,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분할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교환분할하는 A농지 가격은 10억. 자, 교환분할하는 B농지 가격은 5억입니다. 그러면 교환분할하는 쌍방 토지가의 차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서는 차액이 5억이죠? 아이고, 이거. 자, 차액이 5억입니다. 차액이 5억이고요. 그큰편 토지 가격에 예, 역시 4분의 1 이하야 돼요. 예,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10억에 4분의 1이면 2억 5천인데 차액이 더 크잖아요. 그 A농지는 교환분할 시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아, 그러니까 교환분할하는 경우에 이 쌍방 토지 가격의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된다.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건 요 얘기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교환분할하는 쌍방 토지 가격의 차액이 큰 편에 3분의 1로 바꾼 적도 있는데 4분의 1 이하입니다.
또 교환분합의 사유를 보면요. 동그라미 1, 2, 3번은 다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돼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거예요. 농어촌 정비법, 농지법 같은. 자, 이런 경우는 교환뿐만 아니라 분합도 이렇게 비과세 사유인데요. 경작상 필요에 의한 교환하는 농지. 이거는 자, 보세요. 이건 뭐만요? 교환만 비과세 사유예요. 분합은 아니에요. 경작상 필요한 경우. 왜냐하면 분합은 나누거나 합치는 거라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악용의 소지가 많아가지고, 자, 분합은 비과세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국가 자체가 개입이 되어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는 교환뿐만 아니라 분합도 비과세 사유고요. 또 새로운 신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 경작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되어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는 단서 조건이 없는데 이거는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신농지에서 몇년 이상? 3년 이상 거주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교환분합이라는 소득 비과세에서는 몇년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몇 년이냐면 3년입니다. 무조건 다 3년이에요. 자, 몇년 나왔다 다 3년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자, 비과세 제외되는 농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되 교환분합이라는 소득 비과세에서 몇년 나왔다? 무조건 다 3년입니다. 기간 나누면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농지 범위요.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라는 것은 논밭, 자, 논밭 과수원 세개 지목입니다. 지목은 논, 그 다음에 밭, 과수원 세개 지목인데 지적 공부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란 반드시 지적 공부상 지목이 논밭 과수원이어야 한다. X입니다. 지적 공부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요.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이런 것들도 포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농지 범위도 알아두셔야 되고. 30회 시험 때는 지문에 농지 범위 관련한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것은 거주자 및그 배우자, 법률상 이혼했는데 생길 가치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이자를 포함한다. 여러분 가짜로 법률적으로만 이혼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렇게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경우 포함해서 거주자 및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고시에서 생길 가치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그래서 이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수를 전부 다 합치는데 실무적으로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있으면 1세대원으로 보고 그 1세대원의 주택수를 전부 다 합칩니다. 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과거에 집이 몇채 있었는지는 상관없어요. 양도일 현재만 1주택이면 되고 또 국내만 1주택이면 됩니다. 해외에 있는 주택은 포함하지 않고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몇 년이요? 2년 이상이 되고요. 비거주자,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는 상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 이건 전입을 얘기합니다.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는 이때는 몇년 보유해야 되느냐? 3년 보유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하여튼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2년 보유하면 비과세인데 근데 물론 이제 이따가 나오지만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물론 보유한 중에 2년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자, 원래 1세대는 배우자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데 배우자 없이도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자 연령이 몇 세요?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여러분. 그래서 30세 이상이거나, 30세 이상이면 배우자 없이도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어쩔 수 없잖아요. 자,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고. 또 3번이요.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0% 수준 이상으로서.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숫자를 바꾸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앤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으면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거는 30세가 안 됐어도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성년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맞박이 근데 미성년자는 제외하되 또 예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미성년자는 이런 소득이 있어도 세대 분류할 수 없어요. 자, 근데 다만 맞박이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사고 쳐가지고 결혼했다거나 다 죽고 없다거나 그러면 세대 분류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는 경우 배우자 없이도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일정한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중요 법령 한번 보겠습니다.
두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의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해서 봅니다. 당의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자, 어떤 얘기냐면 요거. 자, 시험에서는 보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해서 본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같은 날에 주택 두 채를 양도합니다. 그러면 거주자가요. 예, 양도 순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도 순서를. 만약에 A주택을 2년 보유하고 B주택은 1년 보유했다. 그러면 자, 거주자 갑은요. 같은 날에 양도할 때 양도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떤 A주택과 B주택 어느 주택이요? A에 B예요. 자, 어떤 수강생분은 대부분 수강생들이 A주택 그러는데 자,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해 볼게요. 1세대 2주택이죠. 그러니까 2년 보유했어도 과세예요. 다른 건 고려하지 않고 보유기간만 갖고 판정해보면 B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 B주택은 이거 A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니까 자 B주택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이죠. 그렇지만 1년밖에 보유 못했으니까 또 과세예요. 예? 자 그런데 또 과세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자 이번에는 이거 제가 지워버렸네요. 자 이번에는 만약에 갑이 B주택을, 자, 갑이 이번에는, 자, 한번 봅니다. 갑이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자, A주택, 아까 2년 보유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또 B주택 1년 보유했다고 그랬죠?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해볼게요. 1세대 2주택이니까 과세예요. 나중 양도로 선택된 A주택은 이 B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니까 A주택은 1세대 1주택인데, 저 이거 2년 보유했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B주택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두 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는 당의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1주택의 보유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거에 집이 몇 채 있었는지는 상관없어요. 또 국외 소유자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외인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겠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서 그 보유기간 중에 몇 년 거주요?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됩니다. 거주기간 2년 이상이 돼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은. 2년 거주해야지 비과세지 2년 거주를 못하면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또 보시면 비과세 중요 법령 한번 가볍게 또 이런 것들도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187페이지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비과세되는 1세대 주택에서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했을 때 부부는 아무리 주소를 달려놔도 동일한 세대를 봅니다. 자, 2번 같은 걸 읽어보시면 돼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고요. 이런 것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 공동 소유하는 1주택인 경우는 공동 상속 주택 외에 자, 공동 상속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당의 공동 상속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내 의지로 소유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계산에 포함 안 해요. 원칙적으로. 근데 다만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당의 공동 상속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상속 지분 가장 높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 1이잖아요. 배우자는 거기다 5월 가산에서 1.5죠. 그런 경우에. 하여튼 원칙적으로 상속주택은 내 의지로 소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당의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 자, 공동소유주택은요. 내 의지로 소유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보므로 공동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지분이 이런 거 주어야 돼요. 한 사람은 90%, 한 사람은 10%. 그러더라도 10% 지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공동 소유 주택. 자, 주택 수 계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공동 소유자 각자가 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봅니다. 10% 지분밖에 없는데도요. 이 5% 지분밖에 없어도 포함합니다. 지분 상관없습니다. 지분의 크기는 상관없고 공동 소유 주택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제외하고 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부분의 주택은 1세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이거요. 우리가 1세대 주택을 분할한다는 것은 여러분요. 전기톱으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 지분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구분등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분등기. 1주택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 2주택이 됐으니까 과세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눈에 익혀두면 되는 질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188페이지 보겠습니다. 188페이지 보시면, 자, 188페이지 보시니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는 경우에요. 자, 비거주와 양도할 때 배제가 됩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가 양도했을 때만 비과세해 줍니다. 왜냐하면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을 비과세해 주는 이유는 1세대 1주택자에게 그 주택이라는 것은 자산적 가출이 그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와 국가의 가정에 가장 기초 단위는 이 가정의 보금자리 성격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해 주는 거예요. 근데 비거주자의 보금자리 해외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 국내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은 일반적인 자산과 다를 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비과세 배제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고가주택 양도. 자, 실지거래가의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배제됩니다. 자,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배제됩니다. 또 허위계약서 작성이요.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계약과 실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었다.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써요. 그럼 비과세 배제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배제되는 경우 네 가지도 꼭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거주 양도한다거나 또 고가주택을 양도한다거나 미등기 양도하거나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다른 건 아니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한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즉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썼다는 얘기죠.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어. 이럴 때는 해당 자산에 대해서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에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뺍니다. 결국 이 금액을 과산한다는 건데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에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해봐요. 그랬을 때 그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의 차이가고요.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이 산출세액과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작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뺍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은 만약에 3억, 그 다음에 3억 5천, 근데 실지 거래한 가액은 예를 들어서 3억 원이에요. 그러면 업계약서를 지금 썼다는 얘기죠. 이럴 때 비과세 안 해준다고 해서 양도세를 계산해 본 산출세액이 예를 3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의 차액 얼마입니까? 5천 차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도세 계산한 3천만 원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둘 중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빼니까 얼마예요? 저 어떤 거? 3천만 원. 결국은 3천만 원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왜 허위계약서 작성 시에 그냥 걸리면 비과세 안 해준다고 하고 그냥 그 과세되는 법령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세금을 부과 고지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차액과 비교하냐면요.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한 뭐 몇만 원밖에 안 썼어요. 몇천이나 몇억도 아니고 몇만 원밖에 안 썼는데 몇십만 원밖에 안 썼는데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매매계약서 정거래가액과 실거래가의 차액과 그 다음에 비과세 안 해준다고 해서는 산출세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수 있어서 빼는 겁니다. 즉 이 금액으로 과세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허위계약서 작성 나오면 꼭 기억하세요. 비과세 감면 다 배제라는 거. 그 다음에 적은 금액 뺀다 더한다 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테마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서 문제 여러분이 189페이지 2번 문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거 2년 거주라고 1년 거주라고 돼 있는데 당연히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취득 당시 조정상적인 내 주택을 보유한 2년 이상이고 비거주 거주자로 전환될 때는 3년 이상이 되고 거주기 몇 년? 이거 몇 년이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거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년 꼭 기억하시고요. 네. 나머지 지문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문제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저 보시면 돼요. 하여튼 농지 교환불합리 소득 비과세에서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입니까? 3년. 이런 것들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 관한 내용 중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된 거. 자, 보시면 조동상적 공고를 이외시 주겠답니다. 자, 1세대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해당 주택을 몇년 이상 보유하고, 여러분들이요? 몇년 이상 보유하고? 요거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한 중몇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조동상적 내 주택이니까 2년을 거주해야 한다. 다만 비거주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로 전환될 때몇년 보유해야 되냐는 3년 보유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다 숫자들 알아두시고요.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순환에서는 비과세에 관한 거 종류, 그 다음에 비과세 요건들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